어제 아침에 이렇게 열었네, 신기하게. 아, 밤 같아, 그치? 응, 와우 한다, 와우. 다 열지 않았고, 한 개 열은 것 같아. 응. 와우 보자. 응, 멋있어 이거 궁전. 노인 슈반슈타인 같아. 패션 스테이지. 어. 친환경. 치킨 한번 뜯어봐봐, 용서가. 셋이 먹기 딱 좋은 양 아니다, 그치? 치킨만 시켰으면 모자랐어. 그러네, 나 좀 많을 줄 알았어. 아니, 요새 조금 줘 되게. 그러네, 예전 같지 않네. 닭도 조금만 돼. 예전에는 이거 하나로 가족이 다 먹었는데 이거 산 찍는데 구이를 왜 했어 갑자기. 너 눈치 없다 야. 이거는 뭐야? 햄버거 두고. 너가 햄버거 두고 싶으라며 너. 어 근데 이거는 뭐고 이건 뭐야? 이거가 햄버거 코라마? 이거는 햄버거 아니고 아마 감자튀김 일걸? 세트야? 아 이게 햄버거구나. 그치 그러니까 이거 감자튀김인가 보다. 처음 들어봤어, 버거게. 오, 감자튀김 되게 많이 주네. 뭐냐, 어니언님 시켰어. 어, 어니언님 되게 많이 줬다. 봐봐. 우와, 짱 좋은데. 이거는 뭐야? 커피야? 커피. 어, 어니언님 많이 줘서 많이 줬다. 어니언님 두 개 하나 시켰는데, 하나 시켰는데?
아, 하나는 치즈볼 시켰지, 맞아. 뭐 치즈볼 먹으라고. 사진 찍어볼까? 어머, 토마토 케첩 이렇게 줘? 응. 이렇게 주지, 왜? 아니, 처음, 한국 거 처음 봤어. 신기하네. 토마토 케첩이라고 써있네. 사진만 찍어보자. 어디 언니 소스는 따로 안 준다, 이 집은. 별로 안 좋다. 아, 원래 소스가 다른 게 있어? 응. 언니 소스 약간 그, 뭐라고 그러죠? 그 겨자 소스 같은 거 주던지 아니면 와사비 소스 주었거든. 거기에 찍으면 맛있더라 되게. 한 번도 먹어봤다. 브리오쉬 번 같아. 그지? 빵이. 이 번이 맛있더라. 그래. 이거 진짜 예쁘게 생겼다. 이거가 시그니처. 한 번씩 먹어봐. 제가 과일 먹고 싶다 그래서 엄마가 샤인머스켓 가져다 주셨고 복숭아도 가져다 주셨어요. 샤인머스켓은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는데 당도가 엄청 높고 신맛이 거의 없는 진짜 맛있는 포도 같고 복숭아는 아직 안 먹었고 포도는 벌써 이렇게 어제 먹었어요. 그리고 귤은 언니가 갖다 줬는데 적당히 신맛이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를 이번 일주일간 먹을 예정입니다. 아까 호텔 앞에 있는 GS25에 갔는데 다 팔리고 삼각김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치마요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먹었던 그 미니스톱의 참치마요, 매콤제육 이렇게 콤보로 돼 있는 걸 샀어요. 원래 하나만 먹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먹을 국물, 오짬을 진짜 오랜만에 샀습니다. 이게 오짬도 뉴질랜드 오짬이랑 한국 오짬이랑 맛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이틀 동안 있었던 아만티 호텔인데요. 첫날에 바쁘고 그래서 못 찍어가지고 지금 퇴실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트윈베드가 있는 디럭스 더블룸이었고 디럭스 트윈룸이었고 여기에 커피랑 티 있었고 여기 냉장고 그리고 여기 호텔에서는 이렇게 물을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하루에 두 개씩 제공해 주셨었고 여기에 테이블 그리고 여기에 나름 창이 커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5층이라서 그렇게 높은 층은 아닌데 더 높은 층에 있었으면 뷰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수영장 그리고 이쪽에 전신 거울이 있고요. 이렇게 가운도 바스룸도 두 개나 있었는데 바스룸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화장실은 되게 메시한데 여기 바스탑이 있었고요. 어메니티가 저는 처음 보는 제품이었는데 패션이라고 써있네요. 패션 이렇게 써있는 제품이었는데 좋았어요. 어메니티 괜찮았고 여기에 이렇게 작지 않은 사이즈의 세면대 있었고 여기 드라이어 있고 이쪽에 토일렛 있고 여기가 객실수가 굉장히 많고 모던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방음이 약해서 첫날에 진짜 완전 못 잤어요. 옆방이 너무 시끄러워서 첫날에 아예 못 잤고 어제는 너무 잘 잤어요. 그래서 홍대 쪽에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